나한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발견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집이 너무 누추해 보이는 상태로 발견이 되고 싶진 않아서 집도 조금 치워놓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의 내일이 혹시라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드디어 내가 화이자 1차 백신을 맞고 왔고 이것도 받았어. 자동으로 나오네. 이거는 사실 그 내가 백신을 맞기 전에 엄청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 지금 백신 맞으러 가는 중이야. 너무 긴장돼. 죽겠어.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 그때는 막 엄청 두껍고 크다고 본 것 같아서 사진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의 기억만 가지고 주사바늘 자체도 엄청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늘은 그냥 일반 주사바늘이랑 똑같아. 접종하는 시간도 엄청 짧고 나도 딱 앉자마자 바로 이제 놔주셨는데 많이 아파요? 하니까 맞는 건 안 아파요? 이러시더라고. 맞는 건 안 아프다고? 혹시 내가 어떤 부작용을 갖게 될지 아닐지를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야. 일단 백신을 맞자마자는 아무 느낌 없어. 특별히 더 아픈 건 없었고 집으로 오다 보니까 잠 잘못 자가지고 약간 여기가 좀 저린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 내가 한 2시 11분쯤에 맞았거든? 지금 47분이야. 2시 47분? 30분 넘게 지났지? 백신 맞고 나서 팔 들기가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건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거든. 1차 접종 후기 D-Day.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다. 일단 일로 어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났고 상태 완전 말짱하고 열, 몸살기 하나도 없고 어제는 딱 백신을 맞고 와서 바로 밥을 첫 끼를 먹었는데 음식물을 삼키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의 약간 목구멍에 통증? 감기 기운 살짝 있을 때 느낌이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 느낌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가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목구멍이 건조했어서 그랬던 것 같고 팔의 통증은 점점 더 커지기는 했는데 그렇다 해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움직임에 전혀 큰 무리 없지?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아프긴 하거든? 근데 뭐 못 참겠네 싶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 유일하게 있는 게 지금 팔의 통증이고 다른 분들은 졸음이 되게 많이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뭐 설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여전히 배도 고프고 한두 시쯤 잤거든? 평소랑 똑같이 잤어. 특별히 더 졸리지도 않았고. 오늘은 1차 백신 맞고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고 원래 내가 경과를 매일매일 찍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아무 증상이 없어가지고 찍기도 되게 민망한 거야. 뭐 할 말도 없고 오늘 촬영을 마지막 경과로 하고 이제 2차 맞고 나서 다시 경과 한번 찍어보려고. 아무튼 1차 경과 후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다. 아빠. 응. 나 오늘 백신 2차 맞고 왔어. 오늘? 아까 아침에. 괜찮아. 아직은 뭐 맞은 지 1시간도 안 됐으니까. 그래. 그래도 아프지. 그래? 아직은 뭐 괜찮은디? 뭐 배달 시켜 먹지 그랬다. 아, 그냥 어차피 병원에서 오는 길이라서 편의점 집 앞이라 도시락 하나 사왔어. 아니, 너 아직 주차 안 했어? 응. 일어나자마자 갔다 왔지. 그러고 이제 아빠한테 전화했지. 혹시라도 아파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까봐 전화했어. 알았다. 그래. 알겠어. 얼른 먹어. 고생해. 약도 사고 도시락도 사서 집에 왔어. 1차 맞고 나서 무슨 이상 증세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생리가 이틀 만에 멈췄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거냐고 여쭤봤더니 저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러고 말끝을 흐리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 뭐 남자분이니까 본인이 겪어보진 못하셨겠지? 자기도 잘 모른다 이거지. 어쨌든 얘기했다시피 1차 맞고 나서 처음에는 피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어. 화장실 갈 때마다 생리대를 갈 정도로 피가 많이 났거든, 평소보다. 생리통도 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아픈 거야, 허리가. 진짜 막 트럭이 한번 밟고 지나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틀을 그렇게 피도 많이 나고 그렇게 아프더니 갑자기 3일째 피가 아예 안 나는 거야. 아, 진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틀도 지나고 나서 피가 또 쬐끔 나더라고? 이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 아무튼 그랬어. 내가 1차 맞고 나서 겪었던 특이한 증상은 그게 다였어. 일단 2차를 오늘 맞고 왔으니까 또 일단 경과를 한번 찍어볼게. 여보세요? 어, 엄마. 전화했었네. 어, 전화했네. 씻고 있었어. 죽었는 거야? 어쨌든 어 아무렇지도 않아. 열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먹었네. 죽었어 봐. 열 나는 거야. 약을 안 먹었냐?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근육통 때문에 그냥 하나 먹었어. 참느니 그냥 하나 먹자 싶어서. 여기 기념품. 어디 나갔어? 밖에? 아니 지금 밖에 있는데. 아 아빠도 집에 있어? 아빠는 공치로 갔고 이제 지금 걸어올 거야. 쉬어야지 아저씨. 그래 잘 지내라. 알겠어. 통화로 엄마랑 얘기했다시피 열 같은 그런 증상은 없고 두통도 없고 경직된 상태로 자서 좀 더 근육통이 느껴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목이랑 어깨 쪽에 근육통이 있어서 잠을 조금 설쳤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대충 시리얼 먹고 타이레놀 하나 먹었고 수면제 먹고 나서 일어난 것처럼 약간 좀 몽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열을 재봤는데 36.9도? 이렇게 나왔어. 이제 정상 범주 안 안에 있긴 있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정상이야. 자, 내가 지금 이거 유리장치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이상한 거 이해해줘. 오늘이 지금 백신 맞고 백신 2차 맞고 진짜 발음 아 빼야겠어. 아. 백신 2차 맞고 이틀째 되는 날이고 어제는 내가 타이레놀을 두 알을 먹었었어.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 알 먹고 들어와서 한 알 먹고. 근데 어제는 내가 밖에 나가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리도 너무 아프고 어깨랑 목이랑 이쪽이 너무 아팠다? 근육통이 너무 심했는데 딱히 두통 같은 건 없었고 약간 열이 안 나는데도 열이 나는 것처럼 아픈 느낌? 근데 심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최상은 아니었지? 오늘은 약을 먹고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꽤 푹 잤고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특히 팔도 완전 이렇게 들면 조금 아프긴 한데 팔은 오히려 1차 때보다 안 아픈 것 같아.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이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놀라서 깼거든? 아, 혹시 이렇게 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심호흡을 해봤는데 숨은 잘 쉬어지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나 어릴 때는 그 청포도 막 알사탕이 되게 컸거든? 그 사탕을 막 먹다가 잘못해서 삼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에 사탕 큰 게 걸려있는 느낌? 여기쯤? 아침에 기사 같은 거 보다가 추성은 그분이 백신 맞고 나서 심장 박동이 되게 빨라졌다고. 근데 내가 1차 맞고 나서 3주 정도 지났을 때 실내 자전거를 탔거든? 나는 그때는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혹시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 게 그때 토했거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심장 박동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1분 동안 몇 번 뛰는지 한번 보자고. 어찌를 1분? 1분 해놓고 발가락으로 눌러야 되나? 정상인 것 같은데? 진짜 84번밖에 안 뛰었다고? 100번 넘게 뛸 줄 알았는데.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괜찮으면 이제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음악 필요해. 음악 주세요. 어딨어요, 아빠?
갔던 데가 30분을 달렸고, 저번에 내가 토했을 때처럼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은 지금 딱히 없거든? 평소보다 특별히 더 힘들다는 느낌도 아니야. 평소에 항상 이만큼 힘들었어. 맥박 체크를 한번 해볼까? 그냥 10초 동안 횟수 센 걸로 6배 해서 할게. 그냥 10초 동안 방금 내가 체크했는데 20번 뛰었거든? 그럼 120회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백신 2차를 맞고 나서 당일날은 집에 있었고, 그 다음날이랑 그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었거든.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갔었어. 나가서 10,000보 넘게 걷고 막 그랬거든. 평소에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10,000보가 뭐 평범하지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는 사람이어서 하루에 100보를 안 걷는 사람이야. 근데 100보를 안 걷는 사람한테 10,000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음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었고, 월요일은 우리 강아지 털 깎고 목욕시켰어. 강아지 미용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운동보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평소보다 상당히 무리한 활동이었지. 그 다음날이 어제였지? 그 다음날은 집 대청소를 했어. 대청소를 어제 하루 종일 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밥 먹을 때쯤까지 청소를 했거든? 어제도 평소보다 상당한 무리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백신 2차를 맞고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날인데 멀쩡하지?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 나는. 우리가 건강하자. 땀 봐. 뭐야, 땀?